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고 스타일라고 보고 패턴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H라인, A라인, 타이트, 하이웨스트, 로우웨스트, 스커트 뜨는 거를 짧고 임팩 있게끔 설명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뜰 거는 요크 인버티드, 요크 맞주름 스커트를 떠보려고 해요. 자, 요런 디자인이죠. 앞에 요크가 있고 가운데 맞주름이 있는 이 디자인을 여러분과 요크 인버티드 스커트를 한번 떠볼게요. 자, 먼저 항상 스커트 이 디자인을 뜰 때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사이즈 5냐 뭐냐 라고 그 다음에 기장을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이 패턴에는 5 사이즈의 기장을 17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항상 기장을 먼저 제일 먼저 놓는 거죠. 기장을 17. 자, 기장을 먼저 놓으세요. 기장을 놓고 평행하게 긋고 다시 앞판을 데리고 와서 자, 앞판을 패턴을 올려놓고 뭐한다? 원형을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다트 긋고 낫지 넣고 자, 그 다음에 낫지 부분 표시하고 스커트 부분 H라인 연장해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먼저 제가 요크 부분을 뜰 거예요. 자, 요크 부분을 제가 4인치 정도로 요크를 놨어요. 자, 4인치 부분을 놓고 평행하게끔 먼저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요크를 뜨는 이유는 다트를 없애기 위해서 요크를 만드는 거예요. 자, 다트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먼저 다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다트 길이가 있어요. 얘네들을 이 끝까지 자 여기 가운데선 여기 부분 연장해서 이 다트의 끝을 연장을 해서 여기와 다트 끝과 여기와 다트 끝과 여기와 다트 끝과 여기와 다트 끝 골시에 있고요. 자, 요크를 뜰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원형 패턴에서의 다트보다 내가 원하는 길이 만약에 내가 지금 4인치를 이 요크 넓이를 잡았는데 5인치를 잡았다고 쳐도 다트의 그 이 끝은 여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놓고 잘라 볼게요. 자, 요크 부분을 자르고 스커트 밑 부분도 제가 잘라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다트는 MP라고 해서 집어서 없앨 거예요. 다트를 원래는 미싱으로 여기 다트를 박았던 부분을 자, 여기를 접어서 이렇게 끝 접어서 여기 끝에 다트를 이렇게 접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다트를 접어서 끝을 여기 끝에를 자,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테이프를 가지고 이 부분을 붙여주시면 요게 요크가 되는 거예요. 자, 요크가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뭐였죠? 요 앞에 이 요크 인버티드 스커트라고 했잖아요. 요크 맞주름 스커트. 앞부분에 앞중심이 어디죠? 앞중심이 이 부분에 요 중심에 주름 분량을 넣을 거예요. 자, 여기 공간 남는 부분에 제가 평행하게 놓고 얘를 붙일 거예요. 붙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지금 원래는 여기 부분이 스커트 원형에서 볼씨를 썼던 부분인데 얘는 맞주름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쭉 연장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서 맞주름을 넣어볼게요. 자, 맞주름을 저는 4인치 정도로 잡을게요. 자, 이 그레이딩자는 4인치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4인치 잡았어요. 그리고 2인치 접을 때가 2인치이기 때문에 2인치 부분을 표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재단을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얘네들은 맞주름 분량을 자, 종이를 이렇게 접어주시고 자, 요크 이게 주름 분량이 접어서 놓고 얘를 요크를 갖다 대서 맞주름 분량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름 분량을 앞에 앞 중심에다가 주름 분량을 넣고 자, 여기가 볼씨가 되면 앞에 부분을 맞주름 잡아서 놓고 얘 위에다 요크를 잡아서 볼씨로 앞부분을 놓으면 요크 인번티드 스커트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이런 요크 인번티드를 뜨겠다, 먼저 머릿속에 떴다라고 하면 패턴을 작업하기 전에 먼저 뭘 기억해야 되죠? 사이즈를 뭘로 할까? 아, 5 사이즈. 그러면은 5 사이즈 원형 패턴을 가지고 자, 5 사이즈 원형 패턴을 가지고 근데 기장은 얼마일까? 기장은 17 정도로 놓기로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가 맨 밑에서부터 기장까지 놓고 거기에서 원형 패턴을 갖다 대고 요크 분량을 내가 얼마큼 할까 라고 했을 때 4인치 정도면 적당하다 라고 해서 허리에서부터 4인치 내린 데서 직선으로 굽고 자, 다트들은 직선 요크 끝부분까지 연장해서 다트를 만든 다음 그 다음 다트를 접어서 MP 찝어서 없애주고 이렇게 해서 놓고 자, 앞부분 스커트 앞부분에서 원래는 볼씨였던 부분에다가 주름 분량을 4인치 정도를 넣고 앞에 볼씨로 놓고 나중에 재단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주름 분량을 잡고 그리고 요크를 달아주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크 이렇게 인버티드 맞주름 스커트를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천천히 따라서 해보고 한번 두 번 해보시다가 어렵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 요크 인번티드를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걸 배울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쉽고 재밌고 빠르고 포고 패턴의 림파 인사드립니다.